안녕하세요, 김정우입니다. 제가 이제 비행기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요. 이제 비행기 세 종류를 접습니다. 그세 종류의 비행기 중에서 어떤 비행기가 가장 오래 떠 있고 가장 멀리 가는 비행기 실험을 할 건데요.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1탄으로 해가지고 가장 오래 아니 오래 가장 멀리 나가는 비행기 봤습니다. 근데 이 비행기도 잘 오래 뜨지 못합니다. 오래 뜨는 비행기 이게 날개가 아주 넓어야 돼요. 넓어야 되죠. 우리 이제 진짜로 하늘 올라가서 한 시간 동안 막 떠있는 그런 비행기는 날개가 진짜 좁아 보이지만 진짜 높다고 들었습니다. 진짜가 어쨌든 이 비행기 날개가 진짜 좁아요. 근데 이제 오래 떠 있으려면 이게 날개가 넓어야지 이게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은 두 번째 비행기 가장 오래 뜨는 비행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이런 비행기도 자와 태극기. 그럼 접어봅시다. 항상 이렇게 비행기 접을 땐 예쁘게 맞춰서 반을 접어줍니다. 안 그러면 비행기가 잘 날아가지 않아서 실험 결과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잘 접어주셔야 합니다. 이걸 다시 펴줍시다. 그럼 이 중간에 손 나오죠? 똑같이 이 손, 요것도.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. 그리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절대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들은 날개가 넓어야 돼요. 그래서 이 위에 뾰족한 곳을 이 밑에 1cm에서 1.5cm 이렇게 접죠. 잘 보이네요. 이렇게 접고 이걸 이렇게 돌려줍니다. 이렇게 돌리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접는 것도 편하죠. 불필요 없습니다.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접는 경우가 한 번씩 있던데요. 이거 이렇게 접으셔야 됩니다. 자, 이것도 중심선에 맞춰서 세모 이렇게. 그리고 반대쪽도 자,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. 거꾸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. 이 모양에서 이걸 항상 잡듯이 이렇게 반으로 접으시면 이렇게 생긴 집 모양에서 반쪽짜리 집 모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 반쪽짜리 집이 나왔을 때 항상 접는 것처럼 날개를 날려주셔야 하는데요. 자,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접잖아요. 이렇게 접으시면 되어 있는데요. 저희는 일단 이렇게 먼저 접어줍니다. 이렇게 접고 펼쳐주면 이게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날개가 좀 약간 네모나다고 해야 되나 그런 형식이에요. 그래서 다시 반쪽짜리 집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. 선이 생겼죠?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 위에 평평한 데에서 1cm를 남기고 그쪽에 손잡이가 될 부분입니다. 1cm 정도 남겨주고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셨죠? 저희가 펼쳐줍니다. 그럼 이런 모양 나오는데요. 정확하게 접은 선 있잖아요. 그 선에 맞춰서 이걸 그리고 테이프가 필요해요. 이거 테이프 날아가다가 이렇게 부러졌었는데요. 이거 한 번씩 이런 걸뭐 이렇게 붙이신 경우는 이렇게 붙이시면 안 되고 이 한쪽을 붙여줘요. 이쪽은 벌어져 있게 할 거거든요. 자, 테이프. 요거 중간에다가 붙여주시면 이게 안 떨어집니다. 자, 이 뒤쪽 손잡이도 이렇게 빠지는데요. 이쪽 붙여주시면 됩니다. 그럼 약간 빼줬는데요. 어쨌든
붙여주시면 이게 좀 멀리 나가는 비행기, 아니 오래 떠 있는 비행기 완전입니다. 저거 멀리라고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쪽을 접어주셔야 돼요. 뭐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건데 뭐안 접어주셔도 되는데 이쪽 접어주시면 더 멀리 날것 같아서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2탄 가장 오래 떠 있는 비행기 제작 완성입니다. 그러면 다음에 3탄 또 다른 비행기를 접을 건데 그건 비밀입니다. 그리고 실험 결과를 보시고 싶으면 4탄까지 기다려주세요. 그러면 다음에 3탄에서 볼게요. 안녕.